아파서 그래요? 아프고 간지럽고 난리 났다 진짜. 알았어, 살살할게. 네. 금방 끝나는 거. 진짜 처음 받아보시는구나. 진짜 아픈데요? 왜 이렇게 뭉쳤어요, 어린 친구가? 마사지 하다가 우시는 분 있어요? 간혹 있어요. 울 것 같아요? 네, 제가 아까 눈물이 차가지고. 너무 아파요. 맞죠. 심하게 뭉쳐있네요. 삶이 고단하신가 봐요. 제가 중학교 때 엄청 피부 많이 있었거든요. 피구? 네. 네. 그래가지고 승모근이 엄청 뭉쳐있어요. 중학교 때 뭉친 게 대학교까지 간다고요? 안 풀어주니까. 제가 봤을 때는 본인 일하는 자세나 공부하는 자세 이런 것들도 분명히 영향이 있고요. 습관도 문제가 있어요. 이 정도로 목이 많이 뭉쳐 있으면 나중에 막 손도 저리고 그래요. 진짜요? 근데 다리가 좀 많이 저리고. 응? 다리. 다리가 저래요? 네. 허리도 좀 아픈가 보네. 이제 끝나갈 때 힘 안 빠져요. 제가요? 네. 그렇게 힘 빠질 일은 없는데요? 전혀. 힘으로만 일하면 제가 하루에 7~8명씩 일하는데 못하겠죠. 지금 힘 하나도 안 줬는데 되게 아프시잖아요. 힘 안 준 거세요? 네. 그냥 위치만 누르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시원한 거 같아. 시원해야죠.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내 몸을 한 시간 내도록 만지는 일이 적어요. 그것도 정성스럽게 구석구석.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내고 마사지를 받는 것 같아요. 마사지 하다가 주무시는 분이 많죠? 좀 받아본 분들이 그래요.
처음 받는 분들이나 뭐 이게 좀 어리신 분들은 좀 아프거나 간지러워서 못 주무신 경향이 많아요. 장모야? 네. 힘 빼고. 배에 힘 빼요. 몸에 힘 다 빼야 돼요. 네. 힘 주는 순간 마사지의 의미가 없어져요. 힘은 아파서 주는 거네요? 자연스럽게 내 몸이 주는 거예요. 보호하려고. 그래서 지금 일부러 힘 주신 건 아닌 건 알아요, 제가. 네. 숨을 참으면 힘이 다 들어갑니다. 네. 숨 참지 말고. 네. 후. 쉬고 가세요. 또 간지러운데요? 오늘 험난한데요? 되게 험난한 마사지가 될 것 같은데요, 오늘? 저 이제 좀 적응된 것 같아요. 이쪽 반대쪽 다리 하면 또 안 그럴걸요? 좀 시원해요? 응. 많이 아파요? 아니, 괜찮아요. 아프면서 간지럽고, 간지러우면서 아프고 난리죠, 지금. 그리고 또 시원해요. 아파서 그래요? 네, 아프고 간지럽고 난리 났다 진짜. 알았어, 살살 할게. 네. 금방 끝나요, 이거.